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다. 물론 굳이 관찰하지 않아도 바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. 성진. 형님. 오랜만이야. 수업 안 들어오셔가지고 학교 안 오신 줄 알았어요. 아유, 어차피 팀플에서 주차 안 하잖아. 애들 아쉽겠지. 그쵸. 수업 되게 부자네. 죽이는데. 아, 맞다. 너 윤정이랑 안 만나는 거야? 그건 아니긴 한데. 아, 이 새끼가 재미 제대로 보네. 아, 네, 여보세요? 아, 저 빨리 가겠습니다. 네. 누구세요? 왜 이제야 봐? 누구게? 원상진? 알고 있을 줄 알았어. 뭐야 너? 네가 어떤 애인 줄 알아.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잖아.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.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별로인지 알겠네? 그럴 때도 있지. 나도 너랑 같아. 가끔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이잖아. 보이는 걸 막을 순 없어. 그럴 수 있다면? 무슨 뜻이야?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없애면 되잖아.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? 그 중에 차라리 없는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. 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? 나보단 네가 그러고 싶을걸? 내가 도와줄 수 있어. 수정아, 너 왜 이렇게 예뻐? 아, 너 기분이 다 좋아지려고 그러네. 어? 아, 선배 감사해요. 뭘 선배야, 오빠지 오빠. 아이, 우리 수정이가 편한 대로 하자. 그럼 오빠라고 부를까요? 민철 오빠? 아, 아유 좋은데? 아, 좋다. 야, 좋지 않냐? 좋은데요. 아, 야 수정아, 너 아직도 그 거느라는 놈 만나고 댕기냐? 네, 그쵸. 건우 왜 만나? 걔 좀 이상하던데? 여기 민철 형님 계시잖아. 아이, 자꾸 부담돼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. 야, 수정아, 그러지 말고 어렵고 불편한 일 있으면 우리 오빠한테 전화해. 그치? 전화할 거지?
경아야! 뭐야? 경아야! 이번 주 안 오면 윤정이랑 헤어진다며? 어제 롯데월드는 왜 갔는데? 하,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매중하게 헤어지자고 그래. 근데 나 걔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, 경아야. 됐어. 이번이 마지막이야. 안 그럼 나 이윤정한테 다 말할 거야.